고구려 아도하상이 신라에 처음 창건한 절 구미도리사가 개산 1607주년을 맞아 향무나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라 첨절 도리사가 신라불교 진례 1607년을 기념해 제8회 향무나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신라의 최초로 향과 불교를 들여온 아도하상을 기리며 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훈, 아도하상 헌향제가 봉행됐습니다. 도리사 주지 묘인 스님은 향무나 대제전이 전통불교 향내의식을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신라 왕실에 귀한 물건이 전해지는데 어느 누구도 아는 이가 없어 아도하상에게 묻자 이것은 향이라는 것으로 불을 피우면 신비로운 향이 나는데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행사는 이 땅의 불법을 전파한 아도하상을 추념하고 아도하상께서 전파하신 향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행사에는 원로의원 법등스님, 직기사 해주 법성스님, 직기사 주지 장명스님,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해 아도하상의 전법 정신을 기렸습니다. 아도스님이 향을 통해 진라에 불교를 지녔듯이 2016년부터 선향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향기가 그윽한 사찰입니다. 도리사 선센터를 지금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조속히 완공되어서 우리 지역민들께 좀 이런 마음의 안정도 되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한 사회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도리사 향문화 대제전. 1600년 전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전법했던 도리사에서 아도하상을 되새기며 대성보살의 육바라밀를 실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